마이클 로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이분이 자신의 책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예배의 중심과 능력이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데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돕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즉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생기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해석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보통은 1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성전 안에서 물질이 오고 가는 것과 강도의 소굴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 좀 신선하고 좀 이상했지만 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구나.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포켓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상상하신 이야기인데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전략회의가 열렸대요. 악한 영이 어떤 충실한 성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이 악한 영이 투덜댔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위원회는 제안을 합니다. 순결을 빼앗아. 해봤죠. 그런데 너무 고지식해서 넘어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빼앗아. 몸이 아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아. 농담하세요.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탈탈 털었는데도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다닙니다. 회의실엔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뒤쪽에서 대장인 사탄의 낮고 신중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타락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앙상한 손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그의 순결을 빼앗는 걸로는 안 된다.
그의 건강을 빼앗는 걸로는 안 된다. 그의 재산을 빼앗는 걸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야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빼앗아야 한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수요기도회든 금요기도회든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으로 가서 주님,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정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